경강대표 경강대표 창호 떴다. 20대 여성층을 공략해야 된다니까. 큰 발타고 딱 말고와. 아 존나 웃기네 이거. 아이씨 뭐해. 아 존나 웃기네. 야 엄마들 스타를 만들어줬네. 유튜브에 조회수가 장난 아닌데. 동네에서 스타 됐다 5자 잡았다고. 큰 5자야? 댓글에 나를 못 찾았어 아직도. 완벽하다 완벽해. 아 날씨도 좋고 뭔 촬영이야. 일은 해야죠 빨리. 뭔 일을 해. 날씨도 좋고 그냥 자자. 요 옆에 누워. 야 이불. 야 들어와 들어와. 오늘 무슨 낚시 할 거예요? 물레방어 낚시. 물레방어 낚시 우리 동네에서 먹어주는데 물레방어 동네 대표 선수가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. 끝까지 잡힐 때까지 해보자. 오늘은 물레방어 최적화된 저수지를 찾았다. 평범한 저수지 아니야? 병강세터 병강세터 물레방어 병강세 딱 맞잖아. 야 자리 없어. 이거 낚시가방 가지고 우리 동네 이장님이 이거 협찬해 주신 거야. 이게 PPL이야? 동네에서 욕 많이 먹었어. 다 먹었어. 물레방어 대표 선수가 전국 망신시켰다고. 아 이거 가방이 협찬이래매. 이렇게 놓을 테니까 계속 찍어 알았지? 돌바닥이라 이거 안 들어가네. 기다려봐 창고 좀 갔다 올게. 오지마 거기 그냥 있어. 비밀 창고 보여주면 안 돼. 그 창고에 쓰레기 주워 오네. 카메라 찍지 말라 그랬잖아. 낚시꾼은 어느 상황에서도 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기분이 딱 갖춰져 있어야 돼. 짱돌 하나 딱. 채비 없어 보이게 넣는다 진짜. 누가 배우려고 해도 안 배우겠다고. 내가 얘기했지 나한테 낚시 배운 놈이 한 세트라고 낸다고. 딱 물려갖고 야 씨 대박이다 대박. 지렁이통에 담배째는 뭐야. 어허이 날 추울 때 보온제 역할을 해 담배 꽁초가. 어서 와 400m 날라갔네. 중간에 고무줄이 있는데 지금. 묻지 마 자꾸 그냥 대충 찍어. 씹지 마 씨. 여기 뭐뭐 있어 좀. 붕어, 메기, 잉어, 돌고래, 광어. 근데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어 하이라이트. 너한테 알려줄게.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. 장어 장어. 방어가 있다고? 와 잠깐만 야야야. 뭐뭐. 장어 떴다. 장어가 뭐 가물치야 뭐 떠다녀? 와 이때는 있는 줄 알아. 뭐. 멋있게 찍어. 이거 우리 동네 사람 다 본다. 어따 던져 이씨. 이 망토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컷컷 알 잘라 이씨. 다 됐다 전설의 사포 완성. 딸랑딸랑 소리도 들어야 되는데. 풍어 방송, 베스 방송, 바다 방송 다 있는데 물레방어 방송은 없잖아. 이거 물레방어 이거 낚시 딱 기법 딱 전수해가지고 내가 수제다 좀 키우고 어? 물레방어 공장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본인 걱정이나 해 본인 걱정. 입질 들어와라 입질 들어와라. 지금 어쩌고 한 게 있으니까. 두 시간 지났어.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. 담배 나한테 피자. 3시간 지나도 안 나와. 뭐 할 말이 없다. 전소의 사포가 힘을 못 쓰네 이거. 껌 대신 닭이라고. 장어 먹지 말고 여기 가서 그거라도 먹자 그냥. 에이 낚시 창고 좀 갔다 올게. 기다려 올라갔다 와야 돼 산에. 저기 딱 있는데. 컷! 도대체 뭐야 이거. 그거 부착해 하지 마 그냥 대충 찍어 그냥. 아무나 다 하는 채비어 그냥 마커, 수충치, 랜돌에, 바늘 그 비법 일지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거 갖고 편집을 하던지 말던지. 으쌰! 바로 저게 마커잖아 마커. 우리 동네 뽕알 채비라 그래 그냥. 근데 저게 딱 잡히잖아 쭉 들어가 그냥. 아니면 옆으로 쫙 끌고 가던지. 이건 뭐 동네에서 맨날 흔하게 하는 거라. 물레방어도 개털. 이것도 개털. 방법 없지 뭐. 딴 데로 옮기자. 저건 어떡해. 괜찮아 내 나와 말이라. 가자 가자 가자. 우리는 내려오는 길이 있었네. 다시 찍어 다시. 일로 와 여기서부터 다시 찍어. 가지 말고 일로 와 빨리. 나 먼저 갈게. 아이씨 똥이었어. 똥 맞았어? 아이씨 진짜 사람 똥이네. 딱 자세가 씨 똥자리네 그냥 씨. 아 예 씨 담배 하나 먼저 먹어 얼른. 오늘은 잡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. 비자회 카드를 또 써야 되겠네. 햇빛 때문에 씨가 안 보인다. 아 이거 딱 쓰면 또 여자들 쓰러지는데. 어딨어?
날 것 같아? 무색이며 수심도 그렇고 괜찮은데? 그 손은 뜯어? 이 부력이 너무 세. 부력을 좀 줄여야겠어. 기렁이통이 쓰레기통이야. 어가 씨 뭐 동네 양아치 뭐 그래도 낚시가선 쓰레기는 안 버린다. 그럼 언제까지 뜯고 있어? 조금만 더 뜯으면 돼. 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? 없어. 오케이. 오. 와 드랙 찬다 이거. 뭐야 이때 개새끼가 이거 줄을 저 안에다가 넣어놨냐. 어 일찍 들어간지. 오케이. 오예 나온다 나온다. 사이즈가 좀 잡히는 대로 먹는 거지 뭐 어떻게. 블루길이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해줄게. 정확하게 알기로는 한 1975년인가 그럴 거야.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. 먹을 게 없으니까. 그 베스, 붕어, 산란하잖아. 그 알을 신나게 파먹어 블루길이. 천덕꾸러기가 된 거지 뭐. 끌고 간다 끌고 간다. 그렇지 왔어. 우와 이거 힘쓴다. 우와 이거 봐. 우와 우와 졸라 커. 우와 야 뭐냐. 가자 이제. 두 마리밖에 없잖아. 두 마리면 됐지 뭐. 씨, 먹을 만큼만 잡는 거지. 가자 두 마리. 분량이 없어 분량이. 왜 날로 먹으려고 그래 자꾸 방송을. 몇 마리 더 잡아줘. 잔비늘이 많아서 식감이 안 좋거든. 비늘을 잘 쳐내야 돼. 붕어는 이렇게 잔가시들이 많잖아. 근데 블루길은 고등어처럼 가운데 뼈 딱 끝. 식용유에다가 하면 있잖아 느끼해. 4만원짜리다 이거. 아 적당히 뿌려. 알아. 이게 무슨 요리일까 상상이 안 가지 아직. 근데 뽑고 끝나는 거 아니야? 기다려봐 이따가. 우리가 20대 여성층을 공략해야 된다니까. 맨날 수제비 먹고. 좋아하겠어?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딱 해야 좋아할 거 아니야. 들어간다. 싸이 이거 다 나한테 배워봐 이거. 완성. 자 이제 시식 한번 해보자. 블루길, 펜네, 크림소스, 듬뿍. 낚시 가서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딱 해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. 중요한 거 빠먹었네. 뭐 또 쑥 캐러 가야 돼? 창고 좀 갔다 올게. 여자친구랑 갈 때도 이거 꼭 갖고 가야 된다. 와인잔을 안 갖고 왔네. 짜서 안 나네. 저기 컵에 넣으니까. 콧물빵 타고 딱 맞는 거야. 그 칡즙이잖아 칡즙. 맞다 칡즙. 최고의 구워 몰라? 다음에 여자친구 생기면 낚시 데려가는 대도. 도망갈 것 같다 여자친구. 아 오늘 좀 맛있다 그래도. 이거 20대 여성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든 요리야. 근데 20대만 딱 그거 만들면 안 되지. 밥 먹었으니까 후식 먹어야지 그치? 이거는 60대. 와 분량 배는 찼잖아 오늘. 땅이 된 거 같아 오늘. 뭐 음식도 먹고. 예. 예. 물려봐 물려봐. 아우 물려봐. 방울에서 불육을 먹었네. 아.